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TV 시청자 여러분, 행복누리팀 박경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통합체육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한마음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해서 저희가 한마음 홈트레이닝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통합체육센터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압축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게 된 통합체육센터 황석호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 헬스장 아주 이용자분들의 건강과 센터의 환경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쾌적한 환경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근황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센터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아,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체육센터 이용자분들이 운동 참여 기회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더 나아가서 제가 장애인 분들까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운동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비스마다 서비스 가능 대상 자체가 좀 네. 틀리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네. 최대한 많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 홈페이지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다 뜨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음 홈트레이닝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죠?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 예방에 따라서 아무래도 센터 이용이 좀 어렵게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장애인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용하시기가 좀 어려워짐에 따라서, 그리고 외출도 제한이 됨에 따라서 저희 운동 참여 기회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분들이 가정에서나마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이제 기자재 대여 서비스나 아무래도 홈 트레이닝 같은 부분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작년 2020년 7월부터 해서 총 21편의 영상을 지금 업로드 해놨습니다. 근데 관심이 좀 뜨겁지가 못해요. 좀 관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 참고하셔서 보시면 무려 21편의 운동 영상이 있다고 해요. 저희 선생님께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집에서도 운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을 조금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아, 선생님께서 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운동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희 준비한 거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네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월 슬라이드라는 이제 동작인데, 이게 월 슬라이드가 왜 월 슬라이드예요? 아, 저희가 월이라고 하면 이제 벽면이잖아요. 네. 네, 벽면에서 슬라이드, 이제 미끄러지게끔 팔꿈치를 왔다 갔다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네. 저희 아무래도 어깨를 막 이렇게 드는데도 막 어깨 통증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네. 네, 충분하게 많이 해주시게 되면은 그것 또한 좋습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성남시 한만복지관. 아, 성남시 한만복지관 유튜브에. 네, 맞습니다. 네. 그 한마음 홈트레이닝이 지금 기자재 사업이랑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럼 기자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자재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분들이 체육 활동 기회가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재재를 좀 대여해드리는 데 목적을 네. 맞춘 사업입니다. 기자재가 아무래도 가정 내에 좀 소비를 하고 있기에 좀 가지고 있기에 부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체육센터에서 많은 구비를 해놓고 이용자분들이 충분히 대여를 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품목 자체가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몇 개죠?
무려 41개입니다. 41개? 네, 아. 41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또 2주 동안 대여가 가능하세요. 아, 네. 2주요? 2주가 부족하다거나 하시진 않을까요? 아, 2주 연장도 동안 되나요? 그럼요. 아. 2주 동안 이용을 하셨는데도 네. 만약에 다음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를 또 대여할 대기 이용자분이 없다라고 하면 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니까. 추가 연장까지. 아, 그럼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추가 연장은 몇 번 가능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계속적으로 아 쭉쭉쭉. 네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많이 빌려서 집에서도 운동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사항을 좀 유튜브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참고를 걸어 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품목이 뭐가 있는지 뭐 자세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는 링크는 타고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제가 한마음 홈트레이닝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가 집은 아니지만. 직접 조금 해볼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네네. 이 자리에 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네.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앉아서도 간단하게 네. 네, 할 수가 있는 운동이에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잠깐. 그럼 그럼요.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에요. 네, 영상을 보시다시피 어딘가 좀 낯익어요. 네, 제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죠. 아, 네.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티드 로우라고 하는 이제 영상인데요. 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운동은 아무래도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네. 내 가슴을 펴줘요. 펴줘요. 네, 저희 바른 자세 하면 뭐죠? 가슴 고든 열고, 자세? 그렇죠. 아. 가슴을 열고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말하죠. 네. 이렇게 가슴 움츠리고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이 아주 아주 필요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등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구가 필요할까요?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자재 대여 서비스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네. 아주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뭐예요? 이 세라밴드라고 아. 하는 고무밴드인데 고무밴드에 대한 영상 설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 유튜브에 저희가 잘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이 고무의 탄성을 이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아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어렵지 않게. 재활 목적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박예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저도 쉽게. 네, 그럼요. 근데 만약에 세라밴드가 없으면 대체할 만한 도구가 있을까요? 세라밴드가 없으시면은 네. 일단 없는 대로 저희가 물병이나 혹은 아~ 수건 이용하셔서 간편하게 일단 사용을 하셔 주시고요. 네. 가까운 매장에 항상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하나 정도는 구비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티 드로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제가 박혜 네.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자, 먼저 어깨 넓이. 어깨 제 넓이? 어깨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넓어 보이는데. 어깨 넓이로 잡아주시고 네. 잡아주시고 제 발 밑에 아 발이 안 보이는 이런 아쉬움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요, 제가? 아니요. 아래로. 놀랐어. 네,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결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자, 책상 아래. 아, 오늘 어깨가 너무 뻐근해요. 그러면 오늘 책상 너무 아래. 열리겠어요. 네. 그냥 발에다가 네. 끼워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지금 위치에 있는 세라밴드를 아까 영상과 같이 쭉 당기셔서 약 어깨를 5초 펴주는... 동안. 그럼요. 등을 강하게 쫙 조여주시고 네. 5초 동안 멈추셨다가 다시 천천히 그리고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뒤로 가슴 활짝 열고 5초 동안 버티셨다가 다시 이렇게 10회 내지 12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게 되면 네. 정말 씻은 듯이 승모근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요즘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번 이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볼게요. 네네네. 어깨 너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어깨 너비요? 이 정도?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아, 네. 그 상태에서 네. 발 밑에다가 간단하게 끼워주시고 네. 손을 어디다 놔야 돼요? 손은 그냥 이렇게 쭉 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 밑에가 네, 그리고 안 보이는데 이건 사진으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영상까지. 자, 그렇죠. 저희가 책상머리에 앉을 때 어디 어떻게 앉으라고 그러죠, 엄마가? 꼿꼿하게, 아, 바른 예. 자세. 그렇죠,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앉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가슴 활짝 열면서 등 어디까지 손이 올라가면 될까요? 어, 팔꿈치를 팔꿈치를 그대로 옆구리 쫙 쓸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쭉 가슴 활짝. 게 아쉽네. 네, 괜찮습니다. 가슴 활짝 이렇게 네, 하면 될까요? 5초 정도 버티시고 네. 다시 천천히 앞으로 그리고 다시 천천히 뒤로 쭉 가슴 열고 후 내뱉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흡은 그냥 편하신 대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그냥 이렇게 편한 해서 대로 몇 네. 세트씩 하면 좋을까요? 3세트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씩.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 3세트고요. 네. 되도록이면 좀 많이 그냥 틈 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좀 해주시게 되면 네. 등의 근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나의 어깨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그렇죠. 또 휠체어 장애인이신 분들이나 앉아 계시는 시간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이 어깨 운동, 네. 시티드로우 운동을 하시면은 승모근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좀 단골 질문이 있는데 아, 네. 저희 한마음TV에 오시는 선생님들께 꼭 드리는 네네.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께 운동이란? 아, 이거는 네. 참 말의 모해이지만 말의 모해. 네. 저에게 운동이란 좀 삶의 일부이자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이 운동을 통해서 좀 자신감을 찾았고 자신감? 자신감이 그쵸? 그전에는 약간 너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몸을 갖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거의 5년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56kg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신감을 찾으니까 또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 아, 자존감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하죠. 네, 자존감을 또 찾으니까 또 제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한 영향력을 네.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좀 베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좋은 기회를 좀 이용자분들한테 베풀어드리고 싶어서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이 선생님 운동에 대한 이 진정성 또 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또 이게 또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도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마음껏 해주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제 현재 제 한마음복지관에 올라와 있는 영상에 대부분의 이용자분들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나와 맞지 않는다 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운동이니까 영상을 좀 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댓글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으로 피드백을 올려주시게 되면 네. 저희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드백이 여태까지 너무 없었어요. 아 이럴 수. 네, 피드백을 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바로 답변이 올라올 그럼요, 수 있는. 제작할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깨알 홍보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제일 뭐냐면, 중요한 타입. 네, 이게 제일 별표 세 개입니다. 별표 세 개. 네. 마지막으로 저희 통합체육센터에서는 이제 새롭게 이용자분들의 건강 증진을 좀 목적으로 해서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아. 네,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복지관 개관과 동시에 완전한 개관과 동시에 바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 증진실이 오픈이 되고 이제 올해 전면 개관이 되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개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하는 네네. 마무리 멘트가 있는데 네, 이거 하고
저희 한마음TV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구독. 네. 오른쪽으로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손에 약간 정의 호수 포즈가 있다고 제가 살짝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일단 맞추는 천만 했고요. 네. 맞춰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 멘트 하고 다음 달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